엘리베이터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? 엘리베이터를 타면 출입문과 마주보는 뒷면에 가로세로 약 60cm 정도 되는 사각형의 벽면이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. 이 볼트를 풀면 약 70에서 80cm의 여유 공간이 생겨. 꽤 넓은 공간이지? 이 공간은 무슨 용도일까? 바로 관을 옮기기 위한 용도야. 과거에는 집에서 종종 장례를 치렀어. 장례식장이 많이 없기도 했고, 병원에서 아프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객사는 안 된다고 집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았어. 또 갑자기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관의 길이는 약 2m 정도로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에서 뉘인 상태로 운반하기 어려워. 그렇다고 시신이 훼손될 우려를 감수하고 관을 세로로 세우거나 고층에서 관을 여럿이서 들고 내려오거나 중장비로 내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. 그래서 관을 세우지 않고 뉘인 상태에서 운반하기 위해서 추가 공간이 필요했던 거지. 주로 연식이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이 비밀 공간을 많이 볼 수 있어.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좀 기분이 이상해. 오늘은 여기까지.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지였어.